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밀하게 키포인트만 쏙 담아서 여러분을 설레게 해드릴게요. 네, 오늘 내용은요. 나는 중국어를 배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언어 중국어죠. 지금의 상황을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요. 따라와 주세요. 짠! 네, 중국어는요. 한유라고 해줍니다. 자, 한글 다시 읽어볼게요. 한, 다시 한, 그렇죠. 이거 한족, 중국 소수민족 중에 제일 대표 민족이죠. 한주, 네, 한, 한, 네, 한이라고 읽습니다. 얘는요, 언어 할 때의 어자입니다. 어자이고요. 중국어로는 유라고 읽어줍니다. 이거 우 아니에요. 우라고 읽으시면 한우가 돼버려요. 한우 아니죠. 먹는 소고기 배고프죠. 그래서 얘는 우 아니다 위라고 읽어준다 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유, 다시 네 한유.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유. 마지막으로 네 한유. 잘하셨어요. 절대 까먹으지 않으시겠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가 있어. 왜 중국어를 중국어 이대로 써주면 되지? 왜 한어라고 하나요? 왜냐면요. 자, 중국어는요. 중어, 중문이라는 뜻이에요. 한위라고 하면은 우리 일상적으로 배우는 중국어라면 얘는 중어, 중문, 약간 학문적인 느낌이 강해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국어 국문이라는 말이랑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거 중국어 수업 배워서 교수님 될 거예요? 아니죠. 네, 얘는요. 중국어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위, 네, 우리 지금 배우는 중국어, 편한 중국어 배우고 있죠. 네, 그래서 한위라고 해줍니다. 자, 되셨나요? 따라해 보실게요. 중국어위. 네, 그렇죠. 중어, 중문. 다시. 중국어위. 그렇죠. 중어, 중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뭐라 하고 있어요? 학습, 또 학습. 그렇죠. 네, 허리 아파요. 네, 학습, 또 학습이라고 하고 있겠죠. 네, 학습. 얘를 어떻게 하냐? 얘는요, 学习라고 해줍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 글자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배울학자죠. 네, 배울학. 얘는요, 복습, 예습, 뭐 할 때의 습. 그래서 학습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 읽어줄게요. 学习, 다시 学习, 再来, 学习. 그렇죠. 학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뭔가요, 선생님? 나라는 뜻이죠. 나라는 뜻이고요. 얘는요, 우리 아까 배우는 중어, 중문이 아닌 네, 편한 중국어, 중국어, 한위가 있었죠. 그럼 나는 중국어를 학습하겠죠. 동사 위치 여기 땡땡 기억나시죠? 우리 학습하다 뭐였죠? 学习였습니다. 학습, 그렇죠. 그럼 我学习 한위 하면은요. 나는 중국어를 배워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我 学习 한유. 그렇죠. 다시 我学习 한유. 그렇죠. 나는 중국어를 배워까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이고요. 혹시 뭐 영어를 배운다, 한국어를 배운다 하고 싶으시면요, 저랑 함께 더 따라와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운다. 한국어는요, 우리 배웠던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한자를 넣어서 한위라고 해줍니다. 한위 헷갈리시죠? 제가 구분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위, 중국어는 약간 억양이 세잖아요. 뭐, 막 이러잖아요. 셉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을 넣어서 한위라고 세게 발음해주시면 되고요. 얘는요, 우리 올라가요. 한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점점 발전하고 있죠. 발전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올라간다, 이성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뿌듯하겠죠. 대한민국. 네, 한위, 다시 한위, 짤라이 한위.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옛 어디였죠?
이거 영국이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영국에서 파생되는 언어가 바로 영어겠죠.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파생된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英国, 네, 영국 할 때의 영을 앞에다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면요. 英语라고 해줍니다. 再来, 英语, 다시요. 英语, 再来, 英语.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영어를 배워 하면은요. 我学英语. 까지 되셨네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언어를 이렇게 뒤에다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여러분이 어떤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네, 오늘은, 네, 미션은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언어, 이렇게 문장 만들어서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저도 이만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복습을 해보셔야겠죠. 나는 뭐예요? 한국어를 배워였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我学韩语. 이거 한 아니라 한이다. 명심하시고요. 그럼 자, 여러분들, 그는 중국어를 배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뭐였어요? 타라고 했었죠. 중국어를 배우다까지 해서 타. 学, 한위, 중국어, 중국어위 아니라 한위, 요거 기억하시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윙크 하나 날려드릴게요. 네, 바이바이.